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랜만에 장사 영상을 찍는데요. 한동안에 뭐하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여태까지의 판매 물품 두 개 하나 더 있는데 합쳐가지고 2억 5천에 샀고요. 그리고 블로우너클 62억에 산 거 72억에 팔았고 하트 팔렸고요. 그 다음에 블로우너클 완작 팔렸고 3억 5천에 산 이어링 팔렸고 베어스 그린피드 21억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팔렸고 아잉메 80억에 팔렸고요. 그 다음에 마부기 팔렸습니다. 다 합쳐서 170억 정도 됐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뒤에 여기 뒤에 게 좀 날라갔어요. 어쨌든 다 합쳐서 한 170억 정도 판매가 되었고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많은 물품이 팔렸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좀만 지나면은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근데 새벽 5시라서 고학을 싸볼까 그래도 일단 거기 오늘 지나감 사라져가지고 좋습니다. 오늘의 장사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야심한 새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저 무기 06%에 크악 9% 떴나? 그래서 사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렸습니다. 역시 야심한 새벽은 경매장을 가야 되나 보군요. 없겠지. 잠깐 기다려볼까? 없는 것 같습니다. 경매장 가보도록 하지. 한 사람이 다 올린 거구나. 이 사람의 장사 물품은 뭐냐? 에디 한줄 토드의 완작 해습하는 거다. 딱 봐도 똑같은 사람이 제용 누른 느낌인데. 그치? 마법 진짜 잘 팔린다. 신발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얼마 주고 팔았더라? 잘못 판 것 같아. 한 30억쯤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금방 팔은 것 같아.
100억? 100억이었죠? 아, 100억이라. 아니요, 리부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낫네. 아이씨, 없다잉? 어, 이거 괜찮다. 어, 이거 바로 팔리겠는데? 느낌이 바로 팔릴 각이야. 야, 이게 26억이었으면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바로 팔리겠다.
와, 도적 장갑 왜 이렇게 비싸냐? 추업 좋다. 추업을 좋게 만들었는데 에디를 아쉽네. 불매소. 아,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왜 별로 차이가 안 나냐, 이렇게. 왜 그런 거지? 아, 18선이 있구나. 해적 거 왜 이렇게 비싸냐? 대근 가격이 또 괜찮네. 숄더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에디를 큐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면은 토드 해야 되는데. 토드 하려면 몇 개월 해야 될걸요? 아, 토드 가능하긴 해요. 그 크리티아스 퀘스트 중에 있거든요. 그걸 하면 되는데 그게 아마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을 투자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블랙메탈로 써도 가능하죠. 이번에 130제 견장도 나왔잖아요. 이제 없을라나 130제 견장? 골드애플에서 나와가지고 써도 가능하죠. 아, 근데 숄더는 진짜 비싸다. 다른 거에 비해서 숄더는 사실상 자기 있잖아. 어떻게 자기 잘 붙어놓은 것도 아니고 숄더 자체적으로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 뽑는 거요? 어, 똑같긴 하죠. 낙인석이라 더 싸긴 하죠, 숄더 뽑는 게.
아유, 2.5조리라. 이게 더 비싸네, 이거보다. 그럼요. 그만큼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거 있잖아. 에디만 한 5억만 썼어도 25, 30분 됐을 텐데. 오히려 에디 투자 안 해가지고 더 마이너스가 된다니. 에디 좀만 투자하면 되는데. 에디를 투자하면은 팔리지가 않아. 아, 제 거 30억 주고 샀습니까? 그랬군요. 잘했습니다. 저도 기억 못하는데 30억 주고 샀군요. 아니,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요? 올텟 5에서 40인데? 이게 더 많이 오르네? 아, 나 아직 올텟의 효율이 되게 높은가 보다. 92보다 5에 40이 더 높네. 인텍 44도 있는데. 되게 좋은 거 봐.
아,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지? 22억 주고 산 거, 23억, 21억인가 22억 주고 산 거 같은데.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게 제 거거든요. 얘 왜 이렇게 세냐. 얘가 너무 강력한데. 얘를 못 이기겠네. 자, 세 개가 있어. 일단 이걸 사야겠지. 돈이 비슷하다고 치면 일단 이걸 사. 그렇죠? 아, 이거 괜찮다, 근데. 그 다음에 아 이거 두 개는 고민해볼 것 같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가잇을 생각해서 이걸 사는 게 낫겠지. 그 다음 내가 세 번째란 말이지. 아 한참 말 한참 남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내 게 왜 이거한테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지는 거지? 아 18성이구나. 아 그러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나 했네. 메이기요 언제나 있는 게 좋긴 하지. 효율은 잘 모르겠대. 아, 저게 하이가 좋아가지고. 어서오세요. 아 메이플 처음이면은 인벤 같은 공약글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아 예. 아 이 모자 비싸다. 모자 왜 이렇게 비싸냐? 야 이거 좋다. 재사용에 21%. 아 나도 모자 풀감이나 뽑을까. 어 이게 41억이었어. 아, 내 모자 얼마 주고 샀지? 40억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아 이게 41억에 팔렸으니까는 40억보다 비싸겠군요 느낌이. 가이시 제가 더 늦거든요. 블랙잭의 쿨을 줄이고 싶어. 좀만 돌려볼까?
좀만 돌리는 게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네. 그지? 레드큐브로 할 거라서. 아, 아이템 이러다가 하나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이 비싸. 어우, 요거 해볼 만한 것 같아. 라고 하기에는 레전더리가 있네. 이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해볼 만한데. 아, 24불을 잡아줘. 아, 팔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 12%라 좀 그렇지. 15%였으면 사서 해보고 싶긴 한데. 12%라 조금 찝찝하긴 하네.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한 28억 정도, 99억 정도는 팔릴 것 같은데. 아, 12%여가지고. 찝찝하게.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 영순이야? 어딜 가도 영순이가 될 수 있긴 한데. 일단 얘는 이길 것 같고. 가이시 좋아. 가볼까? 아니, 8억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7억? 8억? 28억. 1억 날리고, 1억 날리면은. 한 28억쯤 하면은 그래도 왠지 팔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느낌이? 가볼까?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약간 좀 부담되는 리스크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해. 5에 72. 28억쯤 하면 팔릴 것 같아. 아, 가보자. 해볼만하네.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지. 그럼요, 그럼요. 가보자. 아, 미리 좀 사놓자. 생성 개수 43개요. 아, 이건 기간이 있구나. 빨리 써야겠네. 실수했다. 작을 생각 못했네. 아, 개망했네. 이거 어떡하냐. 아, 작 망했잖아. 큰일 났다. 아, 작을 못 봤다. 주문 70%작이네. 아, 나 주문 작 못 봤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차라리 나로로 샀으면 자기라도 해봤을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아, 개망했네.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걸 생각을 못했다. 아, 완전 망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일단은 가위를 잘라. 아, 그대로 팔면 잘 팔겠는데? 야, 이거 작을 생각을 못했네. 하고 나서 알았어. 아, 너무 늦었다, 그지? 아, 작을 아예 다시 해야 되거든? 아, 이것도 한 2억 들어갈 텐데. 그러면. 아, 난리 났네. 아, 일단은 자르고요. 주은이 그러면은 59%에 6% 빠지면은 50몇% 되나? 그걸로 들어야겠는데. 아, 나도 사고 나서 알았어. 뭔가 이상하더라고, 다시 봤는데. 아, 근데 큰일 났네. 아니, 70%작 했는데 왜 5작밖에 안 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군. 아, 아이러니. 70%작 됐는데 5작밖에 안 됐냐? 아, 주은이 하나도 없네. 아, 실수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사실상 내가 팔라는 가격에 원가도 못 받겠는데, 이러다가. 큰일 났는데. 아, 스펙 올려줬습니다. 아, 이거 실수했다. 큰일 났네. 어, 과일 안 잘랐나, 내가? 아, 실수했네. 큰일 났네. 일단은, 올려놓자. 안 팔릴 것 같은데. 28억이면은, 안 팔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 30% 만족해서 올리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려놓자고. 올려놓자. 아, 실수했네, 완전히. 아, 실수했어요. 아, 생각을 못했다. 아, 아마도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실수했어요, 이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아, 이런 실수를 하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난리 난 거지, 뭐. 잘못했어. 어, 이거 싸다. 얘 정도면 싼 거 아니야? 나름 소소한 추업에 27억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역시 추업을 좋아하나? 역시 추업의 AD2.5절 5에 80초. 아, 위험한데? 괜찮은 거 같은데. 더니치로. 아, 이거 팔리겠다. 요. 아주 찝찝하게 샀네. 큰일 났네. 괜히 샀어. 원더러는 물량이 없으니까 산 거고. 로브는 참 물량이 많. 아, 이거 실수한 거 되게 크다. 아주 마음에 계속 새겨지겠는데. 계속 생각이 나겠어. 아, 아주 찝찝하다. 큰일 났다.
로브는 워낙 물량이 많아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그렇네. 아, 좀 큰일 났다. 팔라고 하면은 작 다시 해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55% 떨어야 되네. 아, 그러게요. 법사템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좋네. 내가 파는 게 뭐냐? 5에 64에 계속 18% 이건가 보구나. 라인업 순위로. 아. 잠재를 보면은. 사람에 따라 0 아니면 1이 되겠고, 막. 아, 실수해가지고. 아, 큰일 났네. 계속 신경쓰이네. 계속 신경이 쓰일 것이다. 큰일 났다. 아, 12%짜리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나의 실수다. 나의 욕망이었어. 이것은 손해볼 가능성이 아주 클 것 같군. 느낌이 쎄하다, 쎄해. 아, 그걸 실수 아니야. 아, 작을 몰랐어요. 아, 작 실수한 건 너무 큰데. 작에서 개 말아먹었네. 작에서 말아먹었어. 자기에서 개 말아먹었대. 아주 말아먹었어. 아, 왜 잠재를 못 봤지? 아우, 에디세 줄이다. 전사 꽤 싸요. 물량 많은 애들이 싸고요. 물량 없는 애들이 비싸. 어우, 잠겨버리네요. 26억.
아, 요런 실수를 하다니. 45억 주고 사고 35억에 팔았냐? 이건 뭐지? 아, 나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별로입니까? 나, 아, 자기 문제가 있었나? 아, 이번에 잘 봤습니다. 아, 이런 거 팔리냐. 원더레 바로 팔렸어야지. 아니,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올라오냐? 애매하게. 아, 40억에 그림 봤는데. 아, 근데 도미네이터 진짜 안 팔리는구나. 가자 말까? 아, 나 이게 땡기네. 아,
가이시다 하자. 아 이게 땡기거든 솔직히. 아 40억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 부담돼서 가기가 빡세네. 40억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이 그려져. 가지 말자.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볼까? 아이씨 모르겠다 가보자. 땡겼다. 아 그래도 38억은 팔릴 것 같고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아 에디가 애매한데 도미는 원래 애매해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어. 펜턴트는 잘 그렇게 없던데. 아 그냥 팔리는 가격에 올려놓을까. 40억을 하는 건 좀 욕심이겠지. 38억 해놔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원더러이엣 어떡하냐. 아 이거 잘못 사가지고 아주 골치아파졌네. 아 28억에 팔 시나리오였는데 내가 완작하면 한 2억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파는 거네. 아 그럼 30억에 팔아야 되겠다 완작하면. 아 이거 실수해가지고 아 마주 마음 아파 죽겠네. 아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아 40억에 갖다 해도 팔릴 것 같은데. 위 라인업이 다 상대할 만하네. 40억에 할까? 40억에 저도 팔릴 것 같은데. 싸울 애가 있어야 싸우지 그지? 40억으로 가자. 이제 소정 가자. 싸울 애가 없어. 어 40억 가자. 싸울 애가 없어. 싸울 애가 40억에 34억 주고 40억에 보면 가입값 1억에다가 수수료 1억에다가 그러면 2억 남죠. 뭐지? 2억이면 괜찮죠. 1시간 투자해서 2억이면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원더러이 때문에 개망했네. 원더러이 때문에 망했어. 또 볼 게 뭐가 있을까? 딱히 뭐 기억 남는 게 없네. 아케인 쉐이드. 아케인으로 가자. 크게 가자 안 되겠다.
내 것만큼의 찝찝함이네. 아, 작도 6작밖에 안 됐네. 작 잘 보고 살아. 작 셋집해서 안 되겠다. 와. 아, 그런 실수를 했냐, 왜. 아, 미치겠네. 아, 왜 작을 못 봤지? 왜 작을 못 봤을까? 아,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작을 왜 고따구로밖에 못 봤을까? 아, 작만 안 했어도 그림 다 그려졌는데. 아, 제가 아일도 가져왔던 작을 다 봤거든. 아, 제가 템을 샀어요. 템을 샀는데 견적이 한 28억이면 여유롭게 팔릴 것 같았어. 원더러 벤츠를. 아,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작이 잘못되어 있는 걸 샀어요. 그래서 팔려면 작을 다시 해야 될 정도에. 아니, 작이 차라리 70% 완작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70% 5작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찢어져 버렸어. 아, 제가 이거죠. 24억 주고 샀거든. 아, 12% 찝찝했는데 그냥 왠지 팔릴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 근데 제일 큰 실수가 자기 잘못되어 있는 걸 지금 나중에 알아가지고. 5작이었는데 제가 황금망치 때려 박아가지고 6작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거 내 실수였어. 진짜 그림상 왠지 팔릴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개망했습니다. 그림 찢어졌습니다. 이거 완작하면 30억에 팔아야 되는데 30억에 못 팔 것 같은데. 팔 수 있을까? 해볼만 하긴 해요. 해볼만 하긴 한데. 아, 실수했어. 실수했어. 뭐하고 있었지? 아, 그렇지. 아, 네. 아, 실수해가지고. 발리온 레전드리네. 그게 장교불이네. 와. 이거 내가 팔았는데. 아닌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나디근데 25억에 판 것 같은데. 과연 용살이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너클 잘 팔리나? 와, 이런 거를. 너클 비교적 잘 팔리네, 그래도.
뭐야, 바로 70억이야? 놀 12동이네.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매지컬죠? 이걸 보니까는 저게 땡기지가 않네. 아, 이게 이렇게 바뀐 거구나. 그죠. 이게 요렇게 바뀌어서 팔리네. 근데 세 번에 왔다 갔다미 있었네. 어이, 비싸. 잠재 늘리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 나 이거 왜 이렇게 땡기냐? 아, 보조 웬만하면 그 놀기가 싫더라. 진짜 안 팔리더라. 비싼 것도 싸면. 보조 진짜 많다.
40억. 재밌네. 다크나이트 망했습니까?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좋아 보이는데? 개망했나?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위험한 도전인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템 가고 싶지 않은데. 바보 같은 놈. 제가 120억에 팔았거든요, 이거. 다시 120억으로 내렸네. 재밌군요. 나도 저거 솔직히 팔기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방금은 다크나이트 보조무기 괜찮다. 아씨. 다크나이트 공효율. 보스전에서 좀 더 강력한 운영이 복부 지속 효과가 증가가 필요하다. 다크나이터도 보공 효율이 좋다는데?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애매하다.
왠지 위험한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위험해, 위험해. 억당 5,000원이에요. 아, 저거 어떡하냐. 자꾸 팬츠가 맘에 걸리네. 오늘이 4월 2일. 아, 너무 많이 봤다. 그냥 대강대강 좀 훑고 넘어갈걸. 루나 서버는 아직 안 팔렸겠죠. 얼마나 만져? 이건가?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위점이 18%구나. 그래서 했군. 아,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 가이시 높아. 레디 괜찮고. 아, 팔릴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 생각보다. 아, 팔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은. 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아, 무기요. 무기는 워낙 안 되던데. 뭐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
보긴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봐봐야겠다. 일단 여기는 못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작을 잘 봤어야 되는데, 아, 이런 썩작을 이렇게 구별을 못했을까. 아, 왜 그런 실수를. 가끔씩 싼 거 막 올라오던데. 싼 게 없네. 아, 신명성이구나. 가격이 좀 괜찮아. 추억은 괜찮나? 미안해. 어, 이거 괜찮다.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이네. 아, 이제 뭐 하냐고요? 아, 뭐 할지 생각해 봐야겠지. 아우, 여기 가격 핫하네, 핫해. 가격 차이 두 배나 네. 스카니아 5억 아닙니까? 20억이네. 정수 인기가 좋은가 봐. 어우, 아잉맨이 싸다니. 다른 거에 비해서.
아이고. 와, 275? 2탈 오지네. 아, 뭔가 되게 가격 괜찮아 보이는데. 만화 테이커로 안 되겠지? 얘는 또 왜 이렇게 비싸냐? 아, 루나 서버도 뭐 사고 싶은데. 이런 거 괜찮지 않나? 15%에 1.5조에 추억이 별로 추억? 나 그래도 괜찮은 거 같은데. 자기 3장 남 2장 남았거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적 하는 게 뭐 어렵다고. 아, 각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사죠. 괜찮은 거 같은데? 76에 42. 괜찮은 거 같네. 제가 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없네? 먼츠의 느낌상 20억이요. 안 팔릴 것 같은데? 아유, 리조정 해야 되겠다. 시간 좀 맞춰놔야지. 아, 원더러 팬츠 아직도 기억이 남네. 큰일 났네. 골치 아프네. 아, 다음부터 찝찝하고 애매한 거 사지 말아야 되겠다. 확 산 거 아니면은 괜히 손대지 말아야겠어. 아. 아, 개찝찝하네. 아, 그거 왜 사가지고.
그냥 사지 말걸. 아 12% 찝찝했는데. 근데 팔릴 것 같아가지고 산 것 같아. 자국을 잘못 떼는지 몰라. 어 이거 괜찮다. 나한테 찝찝해서 안 사? 이제부터 찝찝한 건 건들지 않았다. 아이 굉장히 찝찝하네. 작도 별로야. 야 이거는 뭔 놈이 이 가격을 이렇게 놨냐. 야 이건 별로 땡기는 게 없는데? 아 방금 말로 신선 아이템 없나? 거의 일자리가 뭐예요? 야 애점 싸다. 애점이 얼마나네? 1100만원 밖에 안 하는구나. 어이 물량도 많아. 그대로인데. 보통 올려놓고 바로 자니까. 아 이거 잠레전도 비싸네. 잠레전이 없는 건가? 야 이게 183억에 팔렸다고? 방무 이탈에 인트 이탈력 있어서? 아 그 정도인가? 말도 안 돼. 야, 씨. 아 안돼 안돼 돈이 없다. 이거 살 돈이 없어. 어디 서버가도 무한의 마법화살은 싸군요. 한 명이 세 개나 샀네. 뭐지? 아 네 개나 있네. 왠지 싸게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나 보다. 아 맞네. 야 5억 이하로 다 샀구나. 그래가지고 다 7억이 올려놨구나. 왠지 그런 것 같더라고. 왠지 한 명의 장난 같았어.
아, 여기도 한번 검색해볼까? 아, 완전만 돼 있었어. 아, 그거 실수해가지고. 아, 아직도 기억이 남네. 큰일 났네. 아주 찝찝하네. 야, 이거 괜찮다. 아, 작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아, 이거 괜찮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민해 볼 만할 것 같고. 사고 싶진 않아. 아... 아, 아, 뭐야. 언더로 팬츠 검색했는데 안 넘어갔잖아. 뭐야. 뭔가 이상하더라. 본 것 같은데 자꾸 보여가지고. 아, 괜히 떴다. 아, 괜히 떴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와, 대원 죽어도 안 팔리나? 아, 이런 작을 사가지고. 아, 나의 실수였다. 차라리 30%작 돼 있는 거 샀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아쉽군요. 아쉬워요. 아,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아, 돈이 없었는데 이제. 아, 뭐 하나 살 거 없을까? 어디 한번 본 거 같은데. 딱 요 정도에 딱 살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아, 여기 엄청 비싸네. 몇 그치? 야, 익스플로전 비싸다. 3.7, 3.8. 저도 이걸 기대하고 지금 익스플로전 갖고 있거든. 어우, 4억대도 팔리네. 야. 3월 12일이면은 언제쯤이지? 이벤트 하기 전인가? 아, 후네. 2월에 있었구나. 마지막!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사서 5억에 파는 겁니다. 각 나왔습니까? 마지막! 어떻습니까? 네네. 잘 팔리네. 괜찮네. 아, 이런 도박해도 되나? 팔릴까? 익스플로전. 야, 옛날에 사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나는 옛날에 왜 이렇게 사놓는 생각을 안 했을까? 했었지, 했었지. 아, 야, 익스플로전이 또 간지 나긴 하지. 아, 근데 5억까지 올라가면 진짜 안 팔릴 것 같은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한의 소리. 4억 천만 원. 4억 정도. 아, 딱, 아, 뭐 하나만 딱 더 사고 싶은데. 뭐 하나 살 거 없을까? 일십 백천만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아우, 너 그런 하나밖에 없군요. 아우, 잔인하네. 뭐 주질 않네. 아우, 스테픈 좀 많네.
어, 잘 안, 너무 안 팔리나? 스펠링 스태프. 아, 아, 4억 5천 괜찮네. 야, 씨. 아주 좋군요. 아, 84 주급까지 붙는 거구나. 기본이 66이구나. 어, 그런 양상하지. 하나밖에 없네. 아, 공포용, 공포 좋지. 공포용이라. 안 팔려. 안 팔릴 것 같아. 아, 30억에 한번 해볼까? 나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닌가. 가치도 없나. 아, 고맙습니다. 아주 리스크가 큰 리 부하 부담이 되긴 하네. 아, 아, 돈 남깁시다. 오케이. 아, 이것으로 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